골목에 CCTV도 없고. 누굴 죽이려고요? 작가님 숙제예요. 보조 작가 하거든요. 사귈래요? 미쳤어요? 미치지 않았는데. 사귀자고 하면 미친 거예요? 미친 거지. 제정신이겠어요? 알지도 못하는 여자한테 사귀자 그러는 게? 뭘 알아야 되는데요? 나이, 학력 이런 거요? 나이 23, 군필, 최종 학력. 아, 그만 그만 그만. 아직 어려서 여자 껍데기만 보고 그게 전부다 싶어서 이러나 본데. 예쁜 건 사실이지만 예쁘다고 다 사귀자고 하지 않아요.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한 반응 이해할 수 있어요. 가볍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. 지금 몇 시예요? 12시 37분이에요. 경복궁에 7시 40분쯤 왔고 그때쯤 만났어요. 지금 12시 37분이면 만난 지 5시간도 안 됐어요. 5시간 중에 정식으로 대화한 건 30분쯤 됐을 거예요. 근데 가볍지 않다고요? 요리를 내 직업으로 결정한 데 1분밖에 안 걸렸어요. 첫눈에 반하는 건 육체적인 거예요? 위험한 거예요? 위험하니까 어려운 거죠. 어려우니까 가볍지도 않은 거고. 육체적이란 거엔 동의 못 하겠어요. 잘 몰라서. 말 진짜 잘한다. 나도 한다면 좀 하는 편인데. 내가 나이만 좀 어렸으면 넘어갔을 텐데. 그럼 넘어와요. 그럼 나랑 왜 사귀려 그래? 예쁘다고 다 사귀는 거 아니라며. 마음이 가. 왜 반말이야? 먼저 반말했잖아. 내가 먼저 했구나, 반말. 의심 못했어요. 알아요, 내가 사귀자는 게. 좀 무시당한 기분이에요. 나이도 어린 남자한테 사귀자는 말이나 듣고. 내가 이렇게까지 남의 눈에 형편없어 보이는구나.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는구나. 나이 많은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? 뭐가 좋대요? 나이 많아지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. 뭐 해달래요? 진짜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요? 겁은 나나 봐요? 아, 놀랬잖아요! 놀라봐야 내가 놀란 거에 비하겠어요? 왜 자기가 화내요? 자기니까 화내죠. 이건 또 무슨 논리예요? 이 자기는 그 자기가 아니에요. 이 자기는 그 자기가 아니면 이 자기는 뭡니까? 2인칭 대명사, 당신, 유. 남자, 여자, 연인 사이에서 부르는 자기가 아니라고요. 나도 2인칭 대명사, 당신, 유 자기였습니다. 왜 그래요, 진짜? 왜 만나자마자 화내요? 왜 놀려요? 나는 진짜 너무 반갑고 좋아서 안길 뻔했어요.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? 뭐 가도 가도 뱅뱅 돌고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내가 여길 몇 번이나 다시 온 줄 알아요? 3시간 된 것 같아요, 찾은 지. 원준이 형이랑 홍아도 기다리고 있어요. 핸드폰 좀 주세요. 없는데요? 왜요? 요즘 핸드폰 없는 사람도 있어요?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. 신발만 팔아도 핸드폰 사겠네요. 시계도 명품 같아 보이는데.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가치관 차이인데 건드리지 맙시다. 아니, 내가 원래 타인의 가치관 존중하거든요. 그러세요? 근데 왜 그러셨어요? 그러게요. 그러게요. 어우, 지금 진짜 이상한 버릇 있다.
말꼬리 잡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예요. 개인의 취향 건드리는 것도 하지 맙시다. 어머, 아니, 나는 원래 개인의 취향 존중하거든요. 근데 왜 그러셨어요? 이제 가죠. 따라와요. 아, 이것도 따라해요. 뛰기 전에 스트레칭 해야 돼요. 그러면 안 돼요? 안 돼요. 비 와요. 속도 내요. 그래야 비를 덜 맞아요. 호기심 천국에서 전해봤거든요. 걸을 때나 뛸 때나 비 맞는 건 똑같대요. 비를 적게 맞으려고 뛴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. 제가 호기심 천국 매니아거든요. 틀림없는 사실이에요. 제발 넘어가라. 걷자고 좀. 힘들다고 좀. 바보예요? 뛰어서 빨리 목적지를 도착하면 비를 조금이라도 덜 맞게 되잖아요. 속도, 시간 계산 안 해요? 그런 거는 호기심 천국에서 안 가르쳐줬나 봐요? 머리 좋으시네요. 안 넘어가네요. 바보한테 머리 좋다는 얘기 들으니까 욕 같은데요? 몇 살이에요? 저보다 어린 것 같은데? 여기서 나이 얘기가 왜 나와요? 내가 손잡아주길 원해요? 원흉?